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모세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저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비사그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휴스턴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결혼을 앞두고 미래의 처갓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장인 되실 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도 목회를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곧 장인이 될 폴 백 목사님께서 예비사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네도 알고 있을 것이네. 자네가 이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필요하네. 내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 폴백 목사가 아는 바로는 20대에 사역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네. 자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라는데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사상이 오염이 돼서 물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65세가 됐을 때 10명 중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네. 이 얘기를 듣고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존 비사그노가 너무 놀랐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 년 전 보수적인 미국 사회 일대 얘기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놀랍다고 반응했던 존 비사그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성경 뒤에 있는 여백에다가 자기 동료 친구들, 아마 짐작한데 신학대학원 동기생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4명의 이름을 성경 뒤에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내 장인이 했던 말이 우리 동기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궁금해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0대가 된 존 비사그노 목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53살이 되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저의 동료 24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 통계도 대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신실하게 했던 분들이 남긴 이 글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치로 딱 나타나는 걸 보니까 사실 좀 놀랍기는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얘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7년 전쟁은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함께 움직였던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중해까지 쭉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남북으로 분리시켜놓고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나안 7족속 괴멸 전쟁을 7년에 걸쳐서 합니다. 7년 동안 전쟁은 훌륭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지파가 차지할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작은 전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무너졌고 말하자면 나라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땅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족속들이 그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이 전쟁을 수행하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전쟁에, 우리 지파 전쟁에 당신들이 참여하면 나중에 당신들 지파 전쟁에도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이렇게 제휴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얘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배된 땅을 잘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에 신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원전 한 1300여 년 무렵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 땅으로 말하면 고구려가 세워지고 신라 백제가 세워지기 한 130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중국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도 청동으로 칼을 만드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 되는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기원전 1300년 무렵인데 1300년 무렵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앞선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이런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엄청난 적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마치 나는 청동 칼을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강철 칼을 들고 나타나는, 그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300여 년 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에까지 왔는데 철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민족 앞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여러분, 이 기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슬픔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고 1장에 기록된 다른 지파의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철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에 요셉 가문은 자기들을 도와서 성문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을, 그 사람도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족속인데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그 근처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여러 마을들을 살려놓습니다. 한두 마을이 아닙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서블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파에 관한 기록을 보면 32절에 아셀 자손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부스 족속이 거했다 이런 기록들이 앞부분에 나왔는데 아셀 지파에 와서는 아셀 자손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거했다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내지 않았으면 이런 기록이 남았을까요?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역시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 종노릇을 합니다. 노역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쓰레기 치우는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렇게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임금 제대로 안 줘도 되고 내가 너희 살려주지 않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모든 험한 일 다 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앞선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보통 메리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주셔서 다 죽여 없애라.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라.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같이 살면 더 좋잖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너그러운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 지파는 가장 심합니다.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했는데 아예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골짜기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가 나중에 보면 여기에도 거처하지 못하고 쫓겨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단 지파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다음에 2장에 보면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찌해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불순종한 대가, 저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 같아 보이는 말씀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 했으니까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 민족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아픔을 너희가 잘 겪어봐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려놓은 상황을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그거 다 고쳐주시고 원래대로 회복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은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바꾸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훈련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었던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명을 정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사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첫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세대가 이런 실패를 하면서 이 실패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 맨 끝부분에도 있습니다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꽤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것을 탐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아, 이게 더 나은데 이런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들의 귀에 크게 들리지 않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대충대충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편한 걸 따라서 더 화려해 보이는 걸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서 아예 성경 본문이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 이런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민족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실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재앙 같아 보이는 말씀을 받은 것처럼 아니 노비들이 많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화려한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사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이게 사사시대 한 3,400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하고 살았는데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더 편안한 걸 찾고 더 화려한 걸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겠다는 걸까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언약이고 뭐고 다 없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더 편하게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더 화려하고 근사하게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는 영원히 내 언약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이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사사시대지만은 그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훈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굳이 길갈입니까? 왜 그 길갈을 언급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출발을 했다면 뭐 상상컨대 이런 상상이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상상컨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면 바로 보기임으로 오시지 길갈을 갔다가, 그리고 내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여기로 왔다 이렇게 왜 또 말씀은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아프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옷은 건사하게 입었고 집은 제법 화려하고 음식은 제법 맛있게 먹고 있고 사는 건 좀 더 편안해졌는데, 그러나 가시가 옆구리에 있는 것처럼 아픔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예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고하시는 사자가 내가 길갈에서부터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김이 너의 자리가 아니고 길갈이 너의 자리였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리 추수 때 강물이 요단강 언덕 위까지 흘러넘칠 정도로 물이 많을 때,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지요. 건너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건너와서 진친 들판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어떤 학자는 여리고 성까지의 거리가 한 3.5km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5km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코앞에 지금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력을 가지고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던 성벽의 두께가 11m였습니다. 뭐 요즘 무기를 생각하면 그 뭐 성벽의 두께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 당시 무기를 가지고는 외벽과 내벽이 있고 외벽의 끝에서부터 내벽의 안쪽까지 성벽의 두께만 11m인 이런 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그런 성이 지금 눈앞에 첫 전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는 도로 강물이 합쳐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길갈 평야에 그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앉은 겁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서 가지고 온 열두 돌을 그 길갈에 기념 공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걸 공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왜 하필 12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저 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이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어른이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은 20살부터 한 50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이 청년, 중년층입니다. 군인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원시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을 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젊은 군인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몇 날 며칠을 누워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쫓아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도 전투를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나 지금 옛날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일부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벼르고 또 벼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가, 아니 그 유월절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지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기는 전쟁이 틀림없으니까,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굽 땅에 행했던 그 유월절을 여기에서 다시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수많은 양을 죽여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전투식량입니다. 많은 가축을 끌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유가 먹을 걸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늦어지는데도. 그런데 그 들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아껴놓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전투를 하면서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유월절에 죽음이 애굽에 임하던 그날 너희에게 그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빠져나와서 지금 자유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바로 그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만나가 이 길갈에서 끊어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꼬박꼬박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길갈 땅에서 끊어집니다. 식량이 확보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끊어집니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공급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또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있어도 저 여리고에 우리가 잘못 접근했다가는 뭐 만나를 못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현실에서 이런 위협이 느껴지더라도 그 위협을 따라가지 말고 그 위협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제 만나 시대가 끝이 났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네 발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함께 감당하는 어려움이요 전투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시작돼서 길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지금 지난 7년 동안 전투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투인 각 지파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어쩌면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12지파가 각각 전투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단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늦게 믿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적게 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하고 이제 가야 할 목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대로 성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대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대로 각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리로 귀결 짓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벌써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속에 여부수족 속이 남아있고 그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대로 잘 겪지를 못해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나가서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3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날들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 영원히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실패를 경험했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섬겼던 가나안 친족속들의 신 건사해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소리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이라도 저 무리들을 쫓아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식들은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좀 잘 가르쳐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같이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나누어 쓰기도 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집 자식들하고 혼인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을 세우고 제도가 또 다르게 정비가 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영적 혼미 현상이 한 천여 년 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은 슬피 울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울고 난 다음에 순종하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잘 걸어가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했던 것들을 하나도 그때라도 더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세 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죠. 뭐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면 참 감사하죠. 또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복임에서 이렇게 슬피 울고 난 다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들의 저 더러운 것들 받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그때라도 순종을 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땅 좀 주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주는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특별한 신이 아니다. 그저 고대에 있었던
어떤 민족이 믿었던 신, 이기적인 신, 자기를 섬기는 족속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행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간이 만든 그런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호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수백 년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까지 꽉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것들을 아직도 그래도 저 정도밖에 타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들을 진멸하거나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진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고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땅을 하나 주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악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더러운 죄들은 지금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성적으로 보통 타락한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씨앗을 둘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옷을 해입을 때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입지 말라. 짐승을 결의할 때도 반드시 소소 이렇게 동종 결의를 해야지 소나귀 말나귀 이런 식으로 이종 결의를 해서 밭을 갈지 말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랫동안 성경 해석자들이 이 명령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할까?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섞어 입지 말라 이런 명령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나안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그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는가 발견되면서 이 민수기 22장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섞어 입지 말라는 건 그건 패션 얘기가 아니고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건 그건 농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고 무엇이 배추씨를 섞어서 뿌린다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도 반드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고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섞어서 입고 짐승을 결의를 해도 반드시 두 종류를 섞어서 결의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 신에게 예배를 할 때 거기에서 남녀가 섞어서 혼음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 혼임, 혼음이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현대에도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인간의 타락의 상상이 있어 왔던 결과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의 상징물이 옷을 섞어 입는다. 양털 배실 말하자면 혼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SFC 전국 수행회를 갔는데 그때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우리 대학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신명기 22장 5절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해서 자기는 순무만 입는다는 겁니다. 순무는 그때 비쌌습니다. 요즘도 비쌀 겁니다만은. 혼방은 돈도 싸고 뭐 이 자주 데리지 않아도 되고 혼방이 훨씬 좋은데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그때까지 양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이 돼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양복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에라 하고 그냥 혼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잘 모르는 거면 이게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겠다. 그 윤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한 20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책을 읽어도 답이 잘 없고.
여러분 그건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족속들이 그렇게 옷을 섞어 입고 섞어서 씨앗을 뿌리고 섞어서 짐승을 결의를 하고 그러면서 혼음까지 가는 그 문화 자체의 타락의 한 양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땅을 약속한 대로 받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겹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고 왜 이런 고통을 안겨준단 말인가? 인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마지막 심판 때 하시지만은 오늘도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가나안 정벌 전쟁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실패를 너희들 책임이다. 나도 이제 너희들의 그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나는 영원히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대해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또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올라와서 내가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걸 오늘 다시 고쳐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너희가 보기에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는 더 고약한 일이 일어나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을 너희가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또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새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오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실패의 경험을 안고 이 말씀 앞에 참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셨다는 사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